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는 배신은 아니에요. 자식한테 투자하든 누구한테 투자하든 그거는 언젠가는 배신한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만 배신한다.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고 세상을 돌려라.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쪽의 본질의 생각을 하면서 현상을 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나 이렇게 수행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못 움직여.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착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동시에 두 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놓지 않고 중생을 이 상황에서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두드려 맞고 있어. 그걸 곧 나는 꿈인지를 내가 꿈속에서 자각하고 있네. 내가 자각몽이야. 자각몽. 그때 과연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차피 꿈인데 뭐 저거 두드려 맞아도 저거 실제로는 안 아픈 거야. 네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아라한이라든지 그런 수행만 하는 사람들. 자비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비심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어차피 그게 꿈속에서 네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건데 그게 뭔 문제가 있어? 깨면 끝인데. 그런데 악몽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몽도 고통스러워요. 꿈도 기분 좋은 꿈이 좋은 거지 굳이 뭐 어차피 깨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그거랑 그거랑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신라 호텔에 가 3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삼각김밥 아 요즘 올라가지고 한 1,000원인가 1,200원인가 하더라. 옛날에 700원이었는데 그거 한 4개 먹으면 똑같아 배부른 건.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패배자가 된다. 100% 패배자다. 젊은 놈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어.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이 지금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걔는 100% 낙오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그건 다른 거죠. 어차피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야, 8시간까지도 안 가겠구나. 어차피 뭐 한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그래도 좋은 걸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여기서 여기를 작동시키는 거야. 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기본, 그때까지 있었던 불교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바로 이런 논리 구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사상.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업장이 두터운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잘못 설명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업장이 두터운 거야. 그래서 귀를 씻어야 돼. 계속 들어서 이게 귀를 씻으면 이게 어느 순간 들려. 아까하고는 논리가 다르지. 아까하고는 논리가 다르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이해 못할 때는 이놈이 말을 잘못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 그게 동일성이에요. 그게 색이 먼저 나오는 이유야. 공이 먼저 나오지 않고 색이 먼저 나오는 이유야. 응. 공부리색, 색부리공 하는 거하고 색부리공, 공부리색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완전히. 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색이 먼저 나온다는 게 그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네가 붙다가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붓꽃이 배우러 가면 영자팔법 쓰락 하고 짝대기 그으락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쓴 놈 체본 가지고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 그러다 나중에 추사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자기 필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지.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공부는 다 쓸모가 없는 거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해야 된다. 왜? 그게 사람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이 기본이라는 룰이 없으면 지금은 지금 많이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은 아예 대안학교를 가든지 뭐래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내가 더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 좋은 쪽으로 이상하든 나쁜 쪽으로 이상하든 더 내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뭐 고등학교도 때려친다 하고 우리 또 그런 거거든. 한쪽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발전하면 그게 예술가들한테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이상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또라이 빈센트 반 고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타협도 없고 지 세계 속에 있으면서 계속 거짓말 해. 그러다가 인정받으면 천재가 되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또라이야. 그 딱 한 그 차이야.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천재, 안 띄면 또라이. 더 억울한 건 살았을 때 또라이, 죽은 뒤에 천재. 이게 원기된다, 원기.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구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사연이 있잖아. 그림이나 뭐 이런 데 아픔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그 사연, 그게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든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냈대. 이렇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시샘하거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찍이 떠가지고 여자 편력도 많고 피카소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거든. 살았을 때 그림 잘 팔아먹고 여자도 많고 막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비극이 없으면 조금 아쉬운 거지. 그래서 뭐 저 뭐야 저거에 저 뭐 4대 비극 어쩌고저쩌고 해도 실제로는 햄릿이 되는 게 다 죽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끝나서 다행인 거예요. 그 만약에 둘 다 안 죽고 살아가지고 뭐 한 8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황혼 이혼한다. 그 성깔들이면 그 이혼한다. 그렇게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렇게 바로 죽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거 80까지도 못 사대. 여러분만큼도 못 삽니다. 한 두세 번 갈아탔을 겁니다. 나혜석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진짜 옛날 얘기한다, 그죠? 나혜석 아는 사람이면 이미 다 젊은 사람은 나혜석 씨 검색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알아듣잖아,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듣잖아. 그래서 이런 구조, 이 다음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버전이 1차 버전이고, 요거 저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1차 버전이고, 이게 사문들이 했었던 2차 버전이고, 요것을 넘어서는 통체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를 생각하는 거고, 이건 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를 생각하는 거고, 이건 요소를 통해서 그걸 대체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요소설. 지금으로 말하면 화학 같은 걸로 대체시킨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통체적인 무언가가 있어. 이건 통일장 비슷한 거예요. 전 우주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네가 장악하게 되면 너도 그것처럼 자유롭게 돼. 네, 자유롭게 돼.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존재하고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걸 두 번 얘기해 주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르지 않다 해서 한 단계를 지금 올려서 이건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중간 단계고 요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근데 요를 하면 안 됩니다. 저걸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전문 수행자들이 하는 영역이고 일반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이 살잖아?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공부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명상법하고 관련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도 깨달음을 얻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냥 설명은 안 해줄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래의 완전성을 가졌다면 지금도 나는 완전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걸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단 내가 이것을 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나한테는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한테 내가 컴퓨터를 사서 한글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한글을 깔아 놓은 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 버튼이 없어. 어디로 숨은 거지? 바탕화면에 있어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이게 없네. 그래서 나는 안 깔린 줄 안 거야. 근데 실제로 나한테는 내 컴퓨터에 그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행 버튼만 찾으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런 철학을 가지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에 입사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저것들이 나를 잘 못 알아봐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차피 100년 지나면 너나 나나 다 흙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지.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고 노력하지 않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 뭐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100만 원짜리를 먹든 1000만 원짜리를 먹든 그래도 6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자? 그 얘기는 아니야. 단 내가 그것을 못 먹는 환경이 됐을 때 그걸로 방어기제를 삼을 수 있지. 나는 맨날 삼각김밥하고 컵밥이나 먹으면서 노량진에서 계속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때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게 내가 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이러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컵밥을 먹지만 네가 캐비어를 먹어도 결국 썩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지.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천년만년을 살겠어, 뭐 하겠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걔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무상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게 끝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만나면 돈은 생기면 바로 써야 된다. 꼭 이제 그 미련한 사람들이 모았다가 나중에 뭘 이렇게 내가 뭐 내 꿈이 세계일주야 뭐 이러면서 이거를 내가 노년에 이제 연금도 어느 정도 딱 나오게 해서 가야지. 야, 그때 삭신이 쑤셔가지고 가기가 어려워. 딱 볼 때 봐야 돼. 다 필요할 때가 딱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볼펜 이런 거 욕심이 많아가지고 볼펜, 연필,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런 건 조건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일반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뭐 파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먹어줬거든. 몽블랑 하나 있으면 진짜 그건 좋은 거야. 물론 지금도 몽블랑은 좋은 거야. 근데 파카 같은 걸 학교에 갖고 가면요, 체육 시간에 들고 가야 돼요. 아, 진짜 그랬어. 아니 가져갈까가 아니고 가져간다니까. 놓고 못 간다니까. 뭐 사물함에 뭐 잠그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책상에 넣어놓고 가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꼭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간수를 잘못했으니까 그 훔쳐간 놈도 잘못이지만 간수를 잘못한 야씨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런 그 정도 로망이었다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온 미국 그 노란 연필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대단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참 그런 거를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모았는데 이걸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도 못해. 이거 너무 좋은 거 들어오면 못 쓴다니까. 아까워서 못 써. 그리고 그 심 가는데 볼펜 한타스 값도 더 들어. 진짜.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하거든. 함부로 못하거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필통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게 넣어놨다가 짱 박았다가 잊어버렸다가 꺼낸 거지. 봤는데 거기에 지우개가 녹아가지고 절단이 났더라고. 그 프랑스 지우개였거든.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지우개였는데. 프랑스 지우개 알아? 야, 씨, 그런 게 있거든. 그 명품 지우개. 그래갖고 떡이 돼가지고 지우개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사가서 그 프랑스 국기 이렇게 딱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거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다 시즌이 있는 거야. 그래, 한꺼번에 다 버렸다니까.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다 그때 필요할 때 무조건 빚을 내서든 질러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뭘 했었으면 이 생각을 없애야 돼. 네, 무조건 미친 듯이 살아야 돼. 참, 비윤리적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나한테 투자하는 거는 배신을 안 해. 자식한테 투자하든 누구한테 투자하든 그거는 언젠가는 배신한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만 배신 안 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고 세상을 돌려라. 예,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너지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무너졌을 때 연타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런 사고만을 가지면. 그런데 이 사고가 되면 이러면 초탈로 넘어가요. 이거는 사는 사람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배우든 뭘 배우든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아마추어가 할 정도의 단계가 있고 너무 빠지면 옛날에 그 김국진 봐봐. 프로 뭐 골프 선수 한다고 뭐라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프로를 할 거면 밀어. 이거는 깎고 들어와서 하는 단계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 정도만 젊은 사람이 알면 스트레스 안 받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딱 그런 정도 구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불성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힌두교로 가요.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에 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가면 절단이 납니다.